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11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범죄인 인도제도라는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8문단이고, 또 문자가 6문항이나 있고, 거기다가 3문항이 이렇게 보기가 주어진 문항이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채로 읽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시험을 봐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 지문을 읽은 게 아니어서 엄청 흥미있게 읽었었어요.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 다음에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게 뭐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문은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범죄인 인도제도 이꼴 범죄인 인도 조약인 것은 아니에요. 우선 범죄인 인도제도는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은 신병을 확보해서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전시킨 국제법상 제도예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져요. 국가 간의 조약인 거죠. 나라 간의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했고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고, 만약에 조약을 안 맺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다면 인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해요.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어야 하고, 이 범죄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지 않아도 돼요.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 거절 사유에는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고,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나오겠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A국에서 B국에게 갑을 넘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B국에서 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갑이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내줄 수 없겠죠. 여기서 벌을 받으면 되니까.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이 B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가 거절됩니다. 그리고 정치범도 범죄인 인도 불허 대상이에요. 정치범이란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편이에요. 어떤 행위가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는 정치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은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 불허 대상이 아니니까. 그다음 임의적 거절 사유로는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겠죠. 두 번째는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인도적이라는 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형도 마찬가지겠죠. 사형도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볼수 있겠죠.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은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많다. 우리나라는 사형 유지 국가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폐지한 국가인 프랑스에게 범죄인 A를 보내달라라고 해요. 근데 이 A가 엄청 큰 잘못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프랑스는 우리나라에게
너네 나라에서 A 사용 안 시킨다는 거 보장하면은 A 보내주겠다 아니면 A 못 보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범죄인이 참고국으로 인도되면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다만 인도 후 새로운 저지른 범죄나 피참고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처벌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제한을 둔 거죠. 이것도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수 있습니다.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금 두개 나왔죠. 특정성의 원칙이랑 범죄인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 이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범죄 인도 제도에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이 긴 편이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쉬운 편이죠.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3번과 5번을 틀렸는데 이 문제는 변형 문제이고 모의고사에서 22번과 24번에 해당합니다. 특히 2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답이죠.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군.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인도해달라 요청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보증을 해야 되는 건 청구국이죠. 피청구국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현재 제시했죠. 너무 뻔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주체와 객체를 바꾸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도 3점인데 너무 쉬워요. 답 5번이죠. 보면은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미국은 처벌을 위해서 그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아까 봤던 내용이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범죄인을 인도해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인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심지어 함정도 없어요. 그냥 너무 명백한 오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면은 이렇게 변형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